한국방송통신사 7월 24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19 제9회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결과 총 55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으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청정 제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전국 25개 학교에서 고등부 84작품, 일반부 43작품 등 총 126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수상작은 상장과 함께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작품 시상은 오는 8월 27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학 일반부 대상에는 동의대 정원준, 서정우, 조탁 씨가 출품한 광목이 차지했고 이 작품은 해안도로가 많은 제주에 곡선 커브길 LED 등을 설치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컨셉으로 공모전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은 아라중학교 강한이, 고다빈, 김민지 학생이 출품한 너는 환자고 나는 구급상자야가 선정됐으며 해당 작품은 응급부스 안에 구급상자와 의약품, 소화기, 공중전화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과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용도로 학생 작품다운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전과 관련해 작품 지급을 발간하고 작품 전시정을 통해 공공 디자인 사업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